홍명보 장학재단은 22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쉐어더드림 2018 자선축구 경기를 열었습니다. 2002년 월드컵팀과 K리그 올스타팀이 모여 소외계층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. K리그 올스타가 경기 시간이 모두 마무리된 뒤 터진 지소연의 골로 10-9의 스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. 쉐어더드림 자선축구는 올해로 무려 16번째 행사를 열었는데요.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합니다. 홍명보 전무가 2003년 행사를 시작한 이래 여러 후배들이 자선축구를 열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지금 16년 동안 저희 자선경기에 참가했던 선후배 동료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재단 도와주신 우리 후원사 특히 그동안 하나은행 이 가장 길게 시작부터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. 이런 형태의 자선 경기는 올해로 막을 내렸지만은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자선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뭐 재단 목적에 잘 맞게 자선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마지막을 함께한 이들은 2002년 월드컵 4강 멤버들입니다. 김병지, 이영표, 송종국, 김남일, 최용수 등 당시의 선수들은 물론 베트남의 스즈키컵 우승을 이끌며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도 바쁜 와중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. 2003년 첫 행사를 함께했던 이들이 참가해 그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. 이제 홍명보 자선축구는 그 목적을 다하고 끝을 맞이했습니다. 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축구의 나눔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그 마음은 후배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